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메르시스와 함께하는 여름 학기 지금 강의를 엄청 무리를 해서 강행군 속에 올려놨습니다. 시의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보시는 게 이왕이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전자제품 새로 살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살 거면 나오자마자 사는 게 좋다. 하루하루 그 이용하는 그 요금,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하루하루 이용하는 걸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시의 적절할 때 보셔서 하반기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영상 하단에 혹은 팟빵 게시판 공지사항 등에 저희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거기 얼른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재영 차장과 함께 오늘 한국시장 마감 상황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혹시 어이없는 웃음 웃으셨습니까? 제가 몇몇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죠? 운조 커피 광고가 약간 마음에 와닿아서. 저도 진정성이 느껴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주말에는 운조 커피로. 네. 드지 마세요. 운조 커피 드셔야죠. 네, 커피 언제까지 스타벅스 커피 이런 거에 가실 겁니까? 네. 드립백 자.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한번 장 마감 상황 가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좀 떨어졌죠? 네, 오늘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은 네. 좀 많이 많이는 아니죠. 3포인트 떨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보합. 체감상으로 네, 체감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약보합은 저희가 소프트 돈돈, 강보합은 스트롱 돈돈 이렇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하기로 했죠. 아, 돈돈이요. 어려운 뭐 한자 이런 건 이제 쓰지 말자 이런 네. 이제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강보합은 스트롱 돈돈, 네. 약보합은 소프트 돈돈. 아,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스트롱 돈돈이었고요. 네. 아, 코스닥은 약간 갑자기 현타 왔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저 하던 대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329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오늘 고가가 92포인트까지 가서 3300 네. 문턱에서 조금 밀렸는데요. 오늘은 수급은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3300 보나 했는데 약간 DCM은 부족했고요. 코스닥은 최근에 코스닥은 바이오가 오르면 반도체가 조금 밀리고 반도체가 오르면 바이오가 좀 밀리고 네. 그러면서 오늘은 좀 부진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성장주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 민감주가 좋고 성장주가 좀 하락하면서 오늘 댓글에도 카카오 얘기 좀 해달라고. 아, 카카오. 근데 카카오가 오늘 많이 하락했습니다. 얼마나 하락했죠? 오늘 7% 하락을 했는데 그래요? 뭐 사실 할 말은 없어요. 7% 하락했는데 무슨 악재가 있어서 하락? 이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건 뭐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한다고 야 카카오가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 뭐 한 열흘 사이에 한 20몇% 30% 가까이 올랐죠? 네, 그 정도 올랐습니다. 엄청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좋았고 성장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카카오, 네. 그다음에 뭐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 이런 쪽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이 좀 뭐 좋지는 않았고요. 네. 최근에 지수는 오르는데 상승 종목수는 많지 않아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긴 하지만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에서 427, 네. 하락 종목수가 411 종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은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아, SK하이닉스도 좀 올랐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수는 올랐지만 내 종목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늘어났을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행스럽게 환율은 조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1137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2원 80전 소폭 하락하면서 네. 1134원 90전에 마감을 했고요. 환율이 중요한 게 외국인 수급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워낙 약세 요인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강세로 전환됐고요. 그래도 외국인은 빠져나갔네요. 네, 매수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코스닥
코스피에서 한 1000억 원 정도를 팔았고 네, 코스닥에서도 한 1500억 가까이 팔았네요. 네, 그렇게 네. 팔면서 수급이 뭐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난주 목금 이번 주 월요일까지 3일 한 2조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네, 네. 그 정도에 비하면 매도세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경기 민감주가 좋았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좋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6월 되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차립니다. 아, 숫자가 보이니까. 네, 숫자가 보이니까. 네. 야, 이거 5천억 버는 회사가 지금 시총이 뭐 60조, 70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리게 됩니다. 아, 퍼 몇 배 보다가 그거는 좀 감이 좀 돌아왔을 수 있는데 네. 막상 매출이 얼마, 뭐 네. 순이익이 얼마 이렇게 이제 보면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죠. 맞나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이버랑 카카오가 시총이 역전됐는데 돈 버는 거는 네이버가 몇 배 더 버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 경기 민감주가 좋은 이유는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23일 날 FN 가이드가 증권사 3곳 이상 있는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상장사 245개를 한 달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지난 21일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체 합산액이 한 0.8% 늘어났다라고 해요. 지난 2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이 27조 6천억 원이었는데 네. 여기에 비하면 70% 늘어난 실적.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아, 지난해 2분기 비교? 전년 동기 대비 70%. 네네네네. 그리고 한 달 전에 비해서도 실적이 늘어난 기업들이 48%. 한 달 전 컨센서스보다는 좀 더 늘어났다는 네, 거죠?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 48%나 된다. 네네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어떤 업종이냐 이걸 까보니까 철강, 정유, 화학 이런 경기 민감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네. 소비주. 소비주들이 컨센서스가 높아졌다. 네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지난해는 공급 부족. 네. 그다음에 작년에 못 썼으니까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연수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소비랑 투자가 작년에 비해서 회복되니까 이런 경기 민감주와 소비주가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야, 2분기에 엄청 좋으면 뭐하냐. 2분기가 꼭지인데 피크아웃 우려가 있거든요. 아. 2분기보다 실적이 더 그러니까 1분기의 이익이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에는 70% 성장했다라고. 아, 작년에 대비할 네, 때? 전년 대비해서. 아, 그럼 성장률로만 따지면 작년, 그러니까 1분기보다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자릿수 성장, 2분기, 3분기에도 성장을 할 건데, 세 자릿수 성장하는 거는 끝이다. 뭐, 그렇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매분기 100%, 200%씩 성장하는. 네. 국가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작년 뭐 3분기, 4분기는 또 나쁘지 않았잖아요.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좀 줄어드는데 좋긴 좋은데 성장률이 네. 좀 줄어든다. 이런 경기 고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 뭐 주식시장이 그렇거든요. 네. 안 좋아도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좋다고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고 네, 네, 왜냐하면 네. 긍정론자들이 강하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 부정론자들이 세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네. 이쪽 두 가지 생각을 좀 다 해보셔야 된다. 그렇지만 요새는 하루는 성장주, 하루는 야 이제 시적 나오니까 민감주야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아, 너무 빨라요. 그럴 때는 네. 이제 그럴 때는 뭐 방법이 길목 있으니까. 지키기를 해야죠. 길목 지키기. 네, 안 오른 거. 아 실적은 좋은데 안 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길목 지키기를 하는 게 네. 필요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가 그랬거든요. 아 제가 길목을 정말 잘 잡았거든요. 길목을 잡으셨다고요? 어떤 길목을? 길목들을 쫙 지켰다고요? 네. 우리 골목에는 안 오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딱 빼면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는 좀 진득하게 지금 길목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 말고 실적이 괜찮고 네. 저평가되어 있는 거 길목 지키기 하는 너무 빠르니까 쫓아가다가는 일일이 다 쫓아가다가는 계속 당한다 이거죠. 있습니다. 네. 네. 그 막상 뭐 이건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막 안 되겠다 너무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 나도 한번 탈까 했다가 어제 탔다가 이제 오늘 7% 빠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네. 예. 자 그렇게 이제 괜찮은 실적이 있음에도 별로 관심 받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길목 지키기. 네. 이게 지금은 괜찮은 투자 방법으로 보인다. 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꽤 보여요. 보여요? 네. 이렇게
기관들이 그런 네. 종목들을 많이 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목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주열 총재가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요? 네, 6월 내내 지금 이러시고 계신데요. 이제 금리를 올리긴 올릴 건가 봐요. 이거를 거의 명확히 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 이거 한국은행에서 주최한 설명회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높은 물가가 계속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해서 추가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사람들의 기대가 물가가 또 높아지겠네? 라고 하면서 물건을 빨리빨리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사고 내일 사면 물가가 더 높아지는데 네? 미리미리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 요 정도는 뭐 더 오를까 봐 빨리 살 수 있는데 네. 나머지 뭐 차값이 개소세가 끝난대요. 아, 그래요? 아니, 아니, 그래요가 아니고. 아, 아니,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네. 네,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거에 당연히 이제. 지금 사야 되죠. 라면인데, 네. 지금 마트를 가는데, 다음 달에 라면 값이 오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트 간 김에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게 그런 효과를 유발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높은 물가가 계속되면 사람들이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물건을 더 사게 되는 거죠.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가수요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혹시 아 물론 이제 그런 게 이주일 총재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론상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제 예를 들면 노트북 가격이 네. 다다음 달에 오를 것 같아. 네. 일단 그런 적도 없고 네. 그리고 가격이 그런 거 올라간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뭐 그런 예를 들면 특별히 뭐 개소세라든지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야 뭐 좀 더 땡겨 살 수 있지만 대체로 야 신제품 나오면 혹은 뭐 다음에 모델 페이스리프트 된다는데 이러면서 대체로 늦추지 이걸 땡겨 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현실에선 이게 왜냐하면 네.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물가가 이렇게 쭉 오른 시대에서 안 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오르는 경우가 없더라라고 이제 소비를 밀어오니까 그런 건데 네. 이론상은 이렇습니다. 이론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태클을 걸 수 있는 아니고. 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주일 종료 하여튼 그렇게 네. 얘기를 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공급 요인에서 발생한 인플레지만 지금 수출, 투자, 소비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네.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투자도 많아지고 지금 소비도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중기 시계열로 보면 네. 그러니까 짧게 말고 길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게 잠재되어 있다. 이주열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올린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연내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겠다. 연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연내? 네. 아,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나? 아니요, 이게 네. 6월 초에 인터뷰하실 때도 네. 이제 연내일 것이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은 했거든요. 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부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두 번 금리 올린 것을 매파적으로 해석하진 않는다. 네.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금리 올린다. 네. 한 번이냐 두 번이냐가 이제 관건이지 금리를 뭐 내년에 올리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6월 달에 이제 컨센서스가 다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중앙은행의 역할 뭐 발언들 이런 걸 잘 모르지만 대체로 뭔가 이렇게 확정해서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 나중에 뭐 정말 장이 안 좋아서 혹은 뭐 저 경기가 너무 좀 아니라서 금리를 못 올릴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수준 정상화하겠다는 이 말에 스스로 족쇄가 갇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굉장히 세련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시장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보면 네.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이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금리 올린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은행주도 지금 한국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미국도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약간 이거 무슨 의미지라고 할 정도로 네네네. 약간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혼란스럽긴 한데 은행주에 대한 생각도 이제 연준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지금 시장도 연준이 그렇다니까 금리 안 올린다니까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올리겠다라고 하면 올리는 거거든요.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주도 나쁠 이유가 없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네. 이런 걸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 한번 모셔보시죠. 제가 모셔서 왜 이런 발언들을 하셨는지 네.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네. 왜 그러시는 네. 건지 도대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 있었죠? 소비자 심리지수 6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110.3이 나왔습니다. 110.3? 네. 5.1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이게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요. 네. 어디가 좋아졌냐.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게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현재 생활 형편,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그다음에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판단 이렇게 6가지인데 현재 생활 형편은 지난달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로예요. 네. 그런데 어디가 좋아졌냐면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이 9포인트, 10포인트 각각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네. 지금 생활 형편은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경기는 굉장히 좋고 앞으로 경기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약간 희망 섞인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소비자 심리가 와 지금 생활 형편이 너무 좋아져서 내가 물건도 돈이 많아져서 물건도 좀 사고 막 이러면 참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수출 잘 되고 그래서 경기가 좋은 것 같아. 앞으로 수출도 잘 될 것 같아. 뭐 이런 심리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다가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취업 기회도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금리도 오를 것 같다. 주택가격도 오를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가 조금 위험한 시기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아.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리시한 거죠. 주식도 오를 것 같고 네네. 비트코인도 오를 것 같고 카카오도 내일 또 오를 것 같고 이때가 위험하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 모두가 네.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모두 6.25요? 갑자기 6.25까지 가니까 너무 갔나요? 많이 가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위험한 거죠. 아무도 이제 의심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소비자들 내 마음이 너무 지금 네, 낙관적 편향이라고 그러죠. 바꿨다. 네. 그럴 때가 고점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이슈도 있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거의 최고 쪽을 넘어섰고요. 네. 아, 뭐 반도체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까? 이거 반도체 지금 오셔서 전문가분이 오셔서 이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질문을 하나 좀 해주시면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이제 8인치 파운드리,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거 말고 네? 8인치 파운드리 이쪽은 전망이 어떤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질문 한 번만. 아 그럼 그 질문해 주시니까 네. 듣고 가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네. 박재현 차장님과 함께 오늘 우리 한국 시장 정리 한번 해봤고요. 박재영 차장님 출연하시는 그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채널도 잘 되고 있죠? 요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왜 이렇게 정직해지셨어요 갑자기? 잘 되다가 네. 요새 삼프로TV에서 홍보도 잘 안 해주시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어. 아니 언제까지 우리한테 의지해서 살라고 해요? 7월달에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나갈 거예요. 7월에? 네, 7월에 저희 애널리스트들 다 나오고요. 네. 이제 하반기 전망에 유명하신 분들, 뭐 홍춘욱 박사님이라든지 박세익 전무님이라든지 네네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박소연 부장도 나오고요. 네, 그분들이 네. 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정프로가 있어야 돼요. 아, 정프로.
그걸 왜 생각 못 하십니까? 1000%가 가야. 그러면 3%를 안 하, 여기 안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가야죠.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정희 차장인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특집 방송 잘 준비하시고요. 네. 네.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이 특집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정희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시장이 보지 못한 긍정적 신호들 한번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